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남양주 딸기 캐릭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남양주시 딸기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세 편 보내시면 됩니다. 명관이는 딸기를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딸기를 갖고 열심히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구상을 했습니다. 명관이가 스토우벨리라는 꽃 그리면서 정장을 입은 딸기 부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. 딸기를 전통 의상을 입은 부부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. 한복의 전통적인 멋을 그렸습니다. 세 편을 연속해서 내시면 됩니다. 전통 의상을 입은 스토우벨리 캐릭터를 그렸습니다. 결혼식에 입은 캐릭터를 그렸습니다. 정장을 입은 캐릭터를 그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세 편 그려서 남양주시에 응모하시면 됩니다.